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오늘은 근형 안경, 돋보기를 조제 가공하는 PD에 따라서 좋은 안경이 될 수가 있고 그렇지 못한 안경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 조제 가공 PD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형광 선글라스를 구분하는 방법, 특성,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에 앞서 일반 구독자분들도 보시기 때문에 간단한 용어 설명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광학 중심점. 광학 중심점은 렌즈의 중심을 이야기하는데요. 요걸 측정을 하려면 렌즈미터가 필요합니다. 렌즈미터를 통해서 광학 중심점을 측정을 하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게 렌즈미터라고 하는 기계입니다. 이 렌즈미터를 이용을 해서 안경 렌즈의 광학 중심점을 찾는데요. 렌즈를 올려놓고 렌즈 중심을 이동을 시켜봅니다. 그러면 가운데에 딱 맞았을 때 렌즈를 고정시키고 렌즈에 표시를 해줍니다. 인점이라고 하죠. 네, 여기 가운데 보이시죠? 렌즈 중심이에요. 광학 중심점입니다. 이걸 찾아서 원형 PD하고 맞추는 게 원형 안경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PD입니다. 동공 사이의 거리인데요. 이 거리를 측정을 해서 원형 안경의 광학 중심점을 눈의 거리하고 똑같이 맞추는 걸 조제 가공 PD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눈에서는 가까운 곳을 볼 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하나는 홍채가 이렇게 작아지면서 수정체가 부풀어 오르는 조절이라는 현상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눈이 가운데로 이렇게 모이는 폭주 현상이 생깁니다. 그럼 이것만 기억하시고 영상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우리가 사용하는 안경 렌즈에는 프리즘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광학 중심점을 벗어나면 프리즘 현상이 생기는데요. 먼저 원시가 원용 안경을 쓰고 가까이를 보면 눈이 더 몰리게 돼요. 원시용 안경이 광학 중심점보다 코 쪽을 보면 베이스 아웃이라고 해서 눈이 더 몰리게 되는 거죠. 원시인 사람이 노안이 와가지고 근용 안경을 맞췄을 경우에는 이 조제 가공 PD를 근용 PD보다 더 작게 만드는 게 좋습니다. 근시인 경우에는 이와는 반대로 근시인 사람이 원용 안경을 쓰고 가까운 곳을 보면 안경 렌즈의 도움을 받아요. 정시인 사람 그리고 원시인 사람보다 눈에 힘이 좀 덜 들어가면서 가까운 곳을 볼 수가 있어요. 근시인 사람이 노안이 와가지고 근시용 돋보기를 맞췄는데 근용 PD랑 조제 가공 PD랑 똑같이 만들면 원래 렌즈에서 도움을 받던 걸 못 받게 되죠. 그래서 불편한 안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근시인 사람이 돋보기를 맞출 때 이 PD를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근시 8디옵터인 사람이 노안이 2디옵터로 노안이 왔어요. 그리고 PD가 66, 근용 PD가 62입니다. 그럼 4mm 차이가 나죠. 일단 원용 안경을 썼을 때 가까이를 보게 되면 이 8디옵터에다가 요건 이제 센치 단위로 바꿔져 가지고 곱하면 프리즘이 나옵니다. 3.2프리즘 그렇게 나오죠. 에디션이 200이니까 근용 안경은 마이너스 6디옵터죠. 6디옵터가 몇 센치가 됐을 때 3.2프리즘이 나오면 요걸 계산하면 됩니다. 3.2를 6으로 나누면 되겠죠. 0.53cm를 옮겨줘야 됩니다. 근용 PD가 62니까 0.53cm니까 5.3mm를 더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 근용 PD에 62에다가 5.3mm를 더하면 67.3mm로 조제 가공을 해야 되는 거죠. 원형 PD 66보다 늘어나잖아요. 이렇게 계산을 해서 조제 가공 PD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이 밑에의 경우입니다. 원용 안경이 마이너스 4디옵터에 난시 마이너스 1디옵터 축은 90축이네요. 안경 렌즈가 90축 방향에 4디옵터 도수가 들어가고 여기에 5디옵터 도수가 들어가겠죠. 5디옵터로 0.4mm 폭주했을 때 나타나는 프리즘 양은 2프리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에디션이 150이니까 근용 안경은 3.5디옵터가 되겠죠. 그래서 2프리즘이 나오려면 2를 3.5로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 0.57cm가 나오죠. 5.7mm. 이 62mm에다가 5.7mm를 더하면 67.7mm로 조제 가공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프리즘 양까지 계산을 해서 근용 PD를 계산을 할 줄 알면 더 좋겠죠. 네, 근시인 사람이 노안이 와가지고 돋보기를 맞추게 되면 이렇게 프리즘 양까지 계산을 해서 조제 가공 PD까지 맞춰줘야 100점짜리 안경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못한다면 원형 PD랑 똑같이 하든지 아니면 1mm 정도 더 크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냥 근용 PD를 조제 가공 PD로 맞추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안경은
등산을 예를 들어볼게요. 등산을 할 때 한 명은 15kg의 배낭을 메고 등산을 하고 또 한 명은 배낭도 없이 등산을 하는데 앞에서 끌어주는 사람,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과 같이 동행을 해서 등반을 하는 경우 이 정도의 차이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근용 안경 조제가공 PD 정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편광 선글라스를 구분하는 방법,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